네, 이번엔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순조롭게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금융시장 분위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 어떤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1% 가까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현재 상승폭을 키워 1.3% 오른 2226.85에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3,700억 원 팔자에 나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사자 행렬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68% 상승 출발해 지금은 1.16% 오른 791.01에 거래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원달러 환율은 3원 20전 떨어진 1,200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5원 55전 떨어진 1,190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잇따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희소식이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약사와 독일 바이오 기업이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면역 반응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영국 제약사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도 투약자 전원의 에게 항체를 생성하는 등 성공적인 임상시험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선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시작됐고 난항을 겪었던 유럽연합의 경제회복기금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더 자극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